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훈의 이지그룹 시작합니다. 일타강사의 성공 비법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성공 비법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 아십니까? 이 대나무는요, 이렇게 삐죽 나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땅 위로 얼굴만 삐죽 내민 채 좀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거의 자라지 않다가 5년, 5년이 됐을 때 하루에 1m씩 쭉쭉쭉 올라가서 하루에 10m, 20m 이상 쭉쭉 자란다고 합니다. 요렇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4년 동안 이렇게 자라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모주개 주변을 쫙 파보면 사방으로 십리 뭐 4km죠? 뿌리가 뻗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뿌리를 넓고 깊게 뻗은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하늘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당신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저는 처음에 월 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점점 쭉 바닥을 다지고 강의력을 키우고 어느 순간에 월 천을 찍고 월 3천을 찍고 연봉 15까지 쭉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넓게 뻗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뿌리부터 깊이 내리십시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쓰러지기 쉽고 자람에 한계가 있듯이 돈 벌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사의 길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모죽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타강사의 다섯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이게 바로 뿌리입니다. 첫 번째, 길입니다. 길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일타강사의 스타일, 네 스타일 다섯 가지 이상, 여섯 개, 일곱 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입니다. 교재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교재부터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강의력입니다. 강의력. 튼튼한 강의력을 만드십시오. 길을 정하고 스타일을 만든 다음에 교재를 만든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면서 강의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강의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나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진심 강의. 이 다섯 가지가 자동화될 때까지 내 몸에 습관이 배길 때까지 뿌리를 쫙 내리십시오. 그러면 모죽처럼 쭉쭉 자라나기 시작해서 일타 강사의 길로 갑니다.